대표님 축하드려요. 제가 아유, 대표님 환영의 뜻으로 노란색을 입고 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 이런 배려까지도 해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보이려고 대표님. 앉으시죠. 네. 앉으시죠. 네. 먼저 윤사 대표님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보니까 원내대표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근데 저랑 가장 오랫동안 그래도 대화를 나눴었는데 앞으로 또 원내대표님하고 잘 또 저희가 국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요새 정말 너무 서민 경제가 어려워서 아마 정의당은 또 우리 서민과 노동자,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아마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관심 많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할 거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정의당 석당에까지 이렇게 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만 하고 나가라고 하실 건 아니죠? 아, 대표님 3분만 말씀하시라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3분 이제... 이상 주실 거죠? 아니, 아, 군대 발언을 오래 하고 아, 싶으셨어요? 아, 3분 생각이 나세요? 네. 아, 우리 3분. 네. 앞전 실은 4월 달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 또 여타 정당 원내대표님들과 함께 임시 의정원 그 수립 100주년 애행 재연 행사를 하러 갔었을 때 맞아요. 김마리아 저 의정원 여성 의정 제가 여운형으로 역할을 해서 재연 행사를 했는데 그때 그거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제도는 민주공화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10시간 가까이를 그때 경문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국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여운형과 김마리아에서 약간의 의견을 낸 공통점은, 정말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독립, 그리고 그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한 가지다. 방식은 다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때 뵙고, 국회에서는 제가 처음 뵙고, 맨 화면으로만 이렇게 아유, 이렇게 오래간만에 국회 내에서 뵙니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계속 국회에서 뵐 수 있도록. 네, 국회, 제 원내대표실 항상 열려 있어요. 예.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민생 현장도 돌아보고 싶은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루빨리 좀 국회를 정상화하고 특히 6월 국회는 법적으로 열게 되기 때문에 4분의 1을 소집해서 국회를 좀 이런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는 충분히 그걸 또 국회 정상화하는 의지를 누가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뭐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정상화를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다만 뭐 조금 정리될 부분이 정리됐으면 네. 하는 생각이고요. 임시 의정원 방문 말씀하시니까 그 우리 재현 사진 찍었잖아요. 네. 저 그 무슨 백화점이죠? 그 저 1931년 그 저 신년 인사회 끝나고 임시정부의 간부들이 모두 모여서 재연사진 찍었는데 저는 우연히도 찍은 자리가 이승만 대통령 자리더라고요. 누구 자리에서 찍으셨어요? 그때 안 맞춰보셨어요, 그거?
대통령 꿈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우연히 이제 제가 앉은 자리가 그렇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의정원하고 임시 453 임시정부에서는 이제 국무총리 국무총리로 이승만 초대 총리로 했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에요. 그만큼 그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정치 중심에 계십니다. 아,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이제 빨리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비공개로 해도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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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공개로 예. 하고 저희 좀 우리 네,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뵀으니까.